팬들하고 하는 게 90만 있을까? 예. 저기 소영 씨는 7월생이야. 네, 7월 8일. 안녕하세요, 이건입니다. 자, 저희 사인원님들 번외편으로 응답하라 2021 손흥민. 제가 그 저걸 했었죠.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한 2-4천 정도 받았는데 62개, 62개 정도가 올라왔어요.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현웅 선수 이제 저희 그 제가 소속되어 있는 스포츠 유선 인터뷰를 하고 네.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여기 저희가 하다 보면 응답하라 2018 전흥민. 자,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내준 이걸 다 뽑아가지고 다 적어놨거든요. 넣어서 내일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개나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? 60개입니다. 이 60개 중에서 내일 3개를 뽑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하나를 뽑아달라고 해서 그 질문을 이제 뽑히는 분의 질문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면 그런 프로가 그런 게 있습니다. 한 개나 시간 되면 3개까지 시간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하는 거지? 카메라가 어떤 각도가 좋을지 약간 연구 중. 저 약간 아직 시범 단계잖아요. 머리까지 세우고 항상 세우고 다녀. 아니야, 너 한 번씩 안 세우고 다닐 때 많았어. 모자 쓰고 다닐 때 많았어. 그쵸. 가끔씩. 스트레스 비 온다. 됐다. 어떡하겠어? 그냥 열심히 걸어가야지 뭐. 또다시 시작된 여정. 비가 옵니다. 지난번에 비가 왔었나? 맨체스터에서 맞았는데. 머리. 이 정도 비는 괜찮아. 이 정도는 뭐 일상 가방탈. 아, 나 가르마를 그쪽으로 타는구나. 그냥 아무 데나. 아, 나 너무 1대 9가 됐나? 양반과 함께 조금 욕을 먹었던 양수죠. 케인과 손흥민 선수 만났던 양수. 맞아요. 저희가 그때 사인을 받았던 장소에 한번 다시 왔습니다. 범인은 항상 현장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사인 원정대도 한번 돌아오게 돼 있어요.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. 시간이 너무 일러서 저희는 인터뷰를 하러 또 터벅터벅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 삼성 PPL? 그럼 난 레노버 후원조. 후원조 점점 느려지고 있잖아. 아, 보통 느려지게. 자, 이제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인 원정대 번외편으로 해서 손흥민을 만나다 조금 한 5분 정도만 기다리면 만나러 갈 것 같네요. 팬들하고 하는 게 90만 있을까? 예. 마지막이에요. 아니요, 이번에는 저 질문 아무것도
준비를 안 했어요. 멋지신데? 요거는 색달라요. 어떻게요? 제이피오피요? 네? 아, 제이피오피도 있어요. 무슨 아이디어를... 자, 할게요. 저희는 그 예전에 한번 손흥민 선수도 얘기를 해봤지만 그 10대 1 인터뷰라고 한번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번에 준비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10명 너무 많아가지고 5명한테 해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네. 응답하라 2018 손흥민 해서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첫 번째 누가 나올 것 같아요? 뭐 선수들 나오지 않을까요? 자, 오직 월드컵 신태용 감독 질문. 안 가리지 저기는? 우리 노트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. 답변을 부탁드릴게요. 일단 흥민아, 오늘 오는 6월에 너 운세 어떻게 될 것 같아?